제국의 아이들 김동준이 도전을 하겠습니다. 동준이가 완주해줄 것 같아요. 화이팅 화이팅! 완주자가 없는 가운데 김동준의 레이스. 자 김동준 화이팅! 자 스타트부터 눌렀고요. 1단계. 자 작지만 탄력이 있죠. 아 빠르고 정말 인간이 나. 자 2단계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김동준. 자 돌발. 차례 더 돌발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더 중심 잡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이제 내려올 준비해야죠, 김동준. 그렇죠. 그렇죠. 자, 2단계. 자, 건강. 3단계. 자, 이제 침착하게 가야죠. 그렇죠. 넘어오는 벽을 의심하고 있어야 돼요. 좋아요. 그렇죠. 저렇게 반대로 가면 지금 좋아요. 의심하고 있어야 돼요. 좋아요. 그렇죠. 저렇게 반대로 가면 지금 좋아요. 굉장히 편안하게. 그렇죠. 저렇게 천천히. 그렇습니다. 좋아요. 김동준 3단계 성공. 자, 4단계는 일단 김동준은 경험이 있고 신체적인 유리함이 약간 있어요. 던진. 이거 뭐야? 이거 못 잡으면 탈락입니다. 진짜요? 이거 못 잡으면 탈락입니다. 줄을 지금 모두 놓쳤어요. 자, 줄을 못 잡으면 탈락입니다. 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 탈락. 와. 이런 경우가 또 있네요. 밧줄을 누굴 주는 건 줄 알았나 봐요. 정말 아쉽네요. 아쉬워요. 7라운드 소방왕 대표팀의 선수는 오관석 선수입니다. 소방 특기는 본인의 주종목인 로프 하강인데요. 4단계 지금 계속해서 탈락자가 생기고 있는 로프 구간에서 아주 강점을 좀 보일 것 같긴 하거든요. 예. 오관석 출발. 1단계 출발. 아 빠른데요. 출발. 아 빠른데요. 빠른데요. 다리가 안 보입니다. 네, 저 밖으로 나갈 뻔했어요. 예. 자 2단계 천천히 올라갑니다. 소방대원들은 약간 저 위에 엎드린 자세가 아니라 무릎을 좀 세워서 자세를 좀 높게 하는데 보시기 굉장히 그러네요. 연구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자 2단계 통과. 여기서 집중해서 천천히 가셔야 됩니다. 자 욕심낼 필요 없어요. 어머나 어머나 욕심낼 필요 없어요. 어머나 어머나 오 정말 빠르네요. 본인의 주특기가 로프 하강인데요. 7인의 소방 왕들이죠. 다 됐다. 아 이건 됐어요. 됐다. 완벽합니다. 자 뒤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자 뒤에서부터. 이제 본인의 특기 로프 하강. 아 그렇죠. 자. 자 가자. 자 가자. 됐어. 아 됐어. 와 됐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자 이제 봤어요. 거리가 오! 어느 정도인지는 확인을 했거든요. 아! 아! 다시 한 번! 한 번 더! 다시! 와! 됐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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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자, 스티로폼을! 자, 격파하는 것이 4단계가 아니고요. 스티로폼의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일단 시야는 확보가 됐어요. 자, 근데 이걸 다 깨놓고 성공 못하면 안 됩니다. 자, 시야 확보됐고요. 출발하면서 줄을 내, 손을 놓으면 되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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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죠! 아! 아! 자, 도착을 해야 할 곳까지 다 부서지네요. 야! 아쉽지만 오관석 탈락! 지난번에 최성주 선수는 이제 처음 출전을 해서 명예의 전당에 처음 등극을 했어요. 드림팀의 장애물의 거의 정석 플레이를 보여줬던 최성주. 별명은 간고등어죠. 고등어! 고등어! 화이팅! 자, 준비. 4단계 준비가 끝났고요. 출발! 뭔가 힘냅니다. 자, 최성주 스타트했어요. 자, 최성주 스타트했어요. 자, 최성주 좋아요. 자, 지난주 명예, 명예, 아 저기서 떨어지는 건 탈락 아닙니다. 상무도 코치가 이번에 떨어지면 몸에다가 소금 뿌려버릴까요? 여유있게 좀 내려옵니다. 조성도 2단계 통과. 자 이제 3단계. 3단계도 조성도는 처음 해보는 구간인데요. 아 여유있게 여유있게. 왼쪽에서 여유있게 하나씩 넘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여유있게 하나씩 넘어야 돼요. 해야 되거든요. 넘어야 해야 되거든요. 예. 여유있게 하나씩 넘어야 돼요. 해야 되거든요. 예. 아하!
자, 조금 더 빨라야 되는데요. 네. 자, 조금 더 빨라야 되는데요. 네. 야, 불안불안했어요. 자, 이제 4단계입니다. 골프 던지는 것을 경험을 해보지 못했던 최성조기 때문에 자, 던지는 게 익숙치가 않아요. 아, 익숙치가 않아요. 아, 조금 더 당겼으면 좋았을 텐데요. 어, 그냥 가나요? 그냥 가나요? 아, 그냥 가도 됩니다, 이거는. 자, 이거 그냥 가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7명의 선수 중에 마지막 선수까지 탈락을 하고 8번째, 9번째, 10번째 선수들만 남았습니다. 모든 선수가 도전했지만 모두 탈락. 세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진 소방왕 총 김종석 선수가 첫 번째로 도전했지만 4단계에서 또다시 탈락. 이제 양팀 모두 두 번의 기회만이 남았다. 과연 마의 4단계를 넘어 완주할 선수는 나타날 것인가? 우리의 소방왕 조명주 선수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네. 던져야 됩니다. 네. 당겨야 됩니다. 당겨야 되죠. 네. 당겨야 됩니다. 당겨야 되죠. 아하,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당기세요. 어, 어떻게 가시려고 그러죠? 아, 저렇게 깨려고요? 이제 반동을 만들어서 아, 이렇게 저거를 잡겠다. 아, 자, 됐어요. 지금 말이죠. 낚시를 하고 있어요. 됐네요. 어, 잡아냈어요. 자, 아직까지 이 방법은 처음인데요. 자, 일단 줄을. 야, 저거는 절대 안 떨어지겠는데요. 자, 줄을 엮었어요. 끊어지기 전까지는 안 떨어집니다. 자, 일단 아, 팔. 거기다 또 팔을 묶어요. 팔을 묶어요. 야. 자, 저러면. 자, 탈출할 때 또 불리해질 수 있어요. 불리해질 수 있어요. 아, 자, 엄청난 잔머리예요. 자, 엄청난 잔머리예요. 야, 깼는데. 자, 일단 이제 문제는 이제 저기서 끝이네요. 자, 이제 자기 팔을 못 풀어요. 이제 자기 팔을 못 풀어요. 야, 저기서 떨어지면 끝이에요. 자, 야, 이거 무슨 사마귀를 본 것 같습니다. 자, 야, 이거 무슨 사마귀 권법이에요. 자, 독창적인 방법을 선택을 했어요. 조병주. 야. 진짜 소방왕입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저렇게 버티고 있는 것도 대단합니다. 저희가 정말 이분들 네. 대한민국의 소방관 여러분들을 정말 자. 대단하다는 말씀. 자, 아기야. 대단하다는 말씀. 자, 조금 반동이 부족한데요. 자, 조금 더 끄어, 점점 풀립니다. 조금 더 끄어, 점점 풀립니다. 탈락. 그림만 좋았네요. 그래, 하지 마, 그냥 걸어. 아, 저 괜히 쓸데없는 짓이야. 4단계에서 줄을 놓치면서 어이없게 탈락을 했거든요. 자, 오버핸드로 한 번 더! 오버핸드로 한 번 더! 아, 애매하네요. 자, 요거. 정말 애매한데요? 어떻게 괜찮을 것 같아요. 있네요. 자, 워낙 또 가볍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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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됐다. 다시 차고. 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아. 아. 병 한 번 더 쳐. 병 한 번 더 쳐. 됐다. 자, 한 번 더. 김동주. 팔이 짧아요. 자, 위쪽 스트리오폼이 지금 계속 걸리적거리는데요. 저 스트리오폼이 안 무너지네요. 자, 점점 시야를. 아. 힘들어요. 김정주 탈락. 사상 최대의 사태가 발생했다. 드림팀 사상 가장 어려웠던 정말 경기. 해양경찰 리턴매치 편에서 드림팀 전원이 탈락하며 수고를 겪었지만 완주자는 있었다. 하지만 지금 소방왕팀과 드림팀 모두 탈락. 과연 양팀의 마지막 남은 선수 오관석 박재민은 4단계를 극복하고 완주할 수 있을 것인가.
됐어요. 완벽해요. 자, 두 번 완벽합니다. 완벽합니다. 오가석 선수의 체중은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바로 여기입니다. 자, 시원하게 부서지나요? 됐어요. 자, 자, 그 틈새로 착지점을 보세요. 다시 한번 힘차게 집중하시고. 자, 또 한 번. 왜 이렇게 안 떨어지죠? 스트로폼이. 자. 아,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아,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자, 일단 다 올라가야 부서졌는데. 돼요.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아줄 팔의 힘으로 올라가세요. 자, 오관석 선수의 팔의 힘으로 이제 관건입니다. 팔의 힘으로. 팔의 힘으로. 그렇죠. 와! 와! 나이스! 오케이. 와! 갑니다, 오관석. 야, 진짜 멋지다. 여러분, 바로 이분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소방관 여러분들입니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와. 다음에 더 노력해서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는 드림팀의 마지막 선수, 박재민 선수. 앉으세요! 앉으세요! 한 번 더! 앉으세요! 한 번 더! 두 바퀴! 자, 두 바퀴 정도면 안정권이라고 보는데요. 자, 시원하게 부서지는 스티로폼. 자, 중간에 정확하게 착지를 하고 연결 동작으로 넘어가야만. 자, 조금 머리가 좀 못 비치는데요. 아, 힘이 빠졌어요. 힘이 빠졌어요. 자, 박재민의. 자, 일단 스티로폼! 스티로폼! 엎친대 덮친대로 스티로폼이 또 착지점에 착지점 위에 올라가 있어요. 네. 자, 박재민이 다리를 걸었고. 자, 일단 올라왔어요. 자, 박재민에게 평정의 박수! 평정의 박수! 평정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밧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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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밧줄을 놓쳤어요. 안 됩니다, 박재민 씨. 괜찮겠습니까? 자. 박재민 탈락입니다. 19명의 선수가 전원 탈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승부로 끝이 날까요? 한 번씩 더 볼까요? 한 번씩 더 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요?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신다면 정말 여러분들에게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전국 소방왕 대표팀의 마지막 선수 어떤 분이 나오시겠습니까? 이준호 선수. 자, 드림팀 어제 어떤 분이 나오시겠습니까? 최성조 선수. 파이팅 한번 해주시고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두 선수 다 탈락을 한다면 무승부로 그렇죠? 끝이 나겠습니다. 근데 열리긴 됐습니다만 이제 길게 가야 되죠. 그렇죠, 길게 잡아야죠. 자, 엉덩이로 앉아도 됩니다. 꼭 서서 안 앉아도 됩니다. 에이, 왜 이렇게 세게 들이죠? 힘을 내세요. 자, 팔힘이 많이 빠졌네요. 역전의 재역전을 거듭하며 새로운 챔피언으로 등극했던 최성조. 다시 한번 불꽃포를 발휘하여 드림팀의 진정한 영웅이 될 것인가. 마지막 회 준비 출발. 자, 거꾸로 출발. 출발.
어? 아직 안 됐어요. 자, 아직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 마지막. 아, 올라옵니다, 최선조. 마지막. 아, 올라옵니다, 최선조. 자, 대단합니다. 와,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와, 1단계에서 탈락할 뻔 했어요. 자, 2단계. 2단계에서는 좀 쉬면서 가야겠네요. 그리고 시즌2 사상 가장 최장 시간 녹화. 가장 많은 횟수의 도전. 완주자가 나오지 않았던. 그래서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최종조. 자, 3단계, 최성조. 자, 침착하게. 자, 1단계에서 고비를 넘기고. 예, 예. 지금 조정이 1단계에서 탈락을 할 뻔 했다가 다시 살아났거든요. 그렇죠. 부사일생으로 나왔고. 예, 그 부사일생으로 살았던 그 최성조 선수가 아마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자, 오늘 양팀 통틀어 3경도 이 4단계의 벽을 넘지 못했어요. 당겨보세요. 네. 이건 됐어요. 자, 최성조. 된다고 하는 관객도 있고,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자, 본인의 선택입니다. 한 번에 깨고 들어가서 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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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오늘의 대결은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